박진원 씨의 백허그 파트 세 번째입니다. 이번 파트에서는 간주와 브릿지를 한번 배워볼 텐데, 조금 많이 어려워요. 그래서, 자, 설명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,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한번 믿어봅니다. 자, 간주에 등장하는 코드는 맨 처음에 C 코드, 그 다음에 B 디미니 C. 예, 요게 이제 한마디가 되겠어요. 그 다음에 A 마이너 7, G 마이너 9, 그 다음 C7 코드, 이렇게 세 개가 한마디. 그 다음에 F 서스 2, 한마디. 그 다음에 D 마이너 반, G9 서스 4 반. 이렇게 해서 네 마디 진행입니다. 네 마디 진행에, 여기서는 리듬이 조금 재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곡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리듬을 따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빰! 빠, 그 코드 바뀌는 타이밍만 한번 쳐볼게요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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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이렇게 되죠. 여기가 좀 어려워, 빨리 바꿔야 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빠, 빠, 그 다음에 빠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다시 한번. 빠, 빠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리듬에 이 코드 바꾸는 이 코드 체인지가 그 조금 이렇게 손에 익었다면 이제 스트로크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? 이제 세세한 리듬을 한번 살려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그 곡에 맞는 스트로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. 세세하게 그 사이에 리듬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하나하나까지 제가 정해드리긴 조금 어렵네요. 자, 그 다음에 브릿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브릿지에서는 그 파워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, 뭐, 일단은 보면 C 코드 모양 있죠? 우리가 잡는 이 C 코드 모양을 그대로 4번 플랫에 가져와 오셔가지고, 6번 줄 뮤트, 그 다음에 두 개는 소리가 나고, 또그 다음에 3번 줄 뮤트, 1번 줄 소리 나고, 2번 줄 소리 나고, 1번 줄 뮤트. 그러면은, 우리가 누르고 있는 세 손가락만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. 이거를 그대로, 그 다음 이제 치고, 두 칸 더 밀려서 6번 플랫까지 이동, 그 다음에 C 코드. 여기서도 마찬가지, 곽진원 씨가 자주 하는 이 C 코드에서 세개 손가락, 요거 해주시면 되겠어요. 반마디, 반마디, C 코드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조금 더그 세밀히 보면은, 우리가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요걸 2번 손가락 떼주고,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에 있는 G샵 음을 눌렀어요.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은 여기, 6번 플랫 누르고 있죠? 이두 개가 이제 파워 코드가 됩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누르고 있는 이 음과 이 음은 옥타브로 같은 음이 되겠거든요. 그래서 곽진원 씨가 여기 음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더 가라앉은 곡을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. 이렇게 반복해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끝날 때 C코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G9 서스 4 코드로 그 다음에 다시 후렴구군 뒤에서 나를 안아주세요 부분이죠. 자, 이렇게 쳐보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 구간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냥 파워 코드로 치셔도 되겠어요. 이렇게 G샵 파워 코드, A샵 그다음에 C. 그러면 이렇게 치셔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.
자, 이번 곡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서 초보자들이 보면은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카피가 가능하신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씩 따라해 보면 이런 리드미컬한 곡이 또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 또 좋은 곡으로 강의를 할수 있게 되길 바랄게요. 카페 자주 놀러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